인보사 파문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 여부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청문회 결과 등을 참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대상인지를 놓고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면은 찬성 의견은 1번, 그리고 상장 폐지는 과도하다, 반대 의견은 2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론에 참여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우선 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를 할지 말지는 이제 여부를 결정할 거였는데 연기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그 규정의 15일 영업일 기준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연기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그 청문 결과를 당연히 보고 최종 판단하는 게 맞고요. 현재 그 소액 주주만 보더라도 59,400명에 36.6%예요.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주가가 8,000원대 떨어져서 지금 한 1,800억밖에 안 되지만 네. 그러나 이 인보사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소액 주주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그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이 맞고 네네. 따라서 그 청문 결과를 먼저 보고 하기 위해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식약처 결정 자체가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의 중요 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5월 28일 날 식약처에서 인보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인보사 청문회를 열고 코롱 생명과학의 의견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분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임상 데이터 조작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은폐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번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회부 여부 자체를 연기한 거는 저는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나중에 나올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15일에 그런 그 더 추가적인 그런 뭐 들여다보는 시간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식약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인보사 허가 취소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자기네들 책임을 이제 좀 덜 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더 다행이었다고 보고 네. 특히 인보사는 코롱 이 티슈진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제대로 된 원래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입장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게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께서는 상장 폐지는 좀 너무 과하다. 또 노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상장 폐지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예, 예. 입장 정리를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한 이유가요. 일단 이게 그 이번에 그 한국의 허가 취소라든지 이게 모든 사태는 코롱 생명과학의 문제예요. 코롱 생명과학이 이제 그 한국하고 아시아 허가하고 이제 그 판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매출이 전체 매출의 뭐 한 5%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거래가 재개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코롱 티슈진. 코롱 티슈진은 저는 제가 보기에 글로벌한 이게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럼 이게 한국이나 아시아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미국은 이제 그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FDA에서 물론 이제 잠정 보류는 돼서 임상 3기가 잠정 보류는 됐지만 제가 보기에 재개될 걸로 보여.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허위신고나 전액이 고의로 누락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가서 제조기 허가가 나버리면 그럼 이게 중국이든 유럽이든 얼마든지 이게 판매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한국만 가지고 완전히 상장 폐지 시켜버리면 네. 바이오 기업의 싹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개선기간 정도를 한 1, 2년 부과하면 네.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이나 결과를 보고 네. 그때 가서 이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얘기죠. 네, 그게 네.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뭐 인보사 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상장을 폐지하고 안 하고 판매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연관성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은 좀 타당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 면허가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운전 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을 뽑았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운전 면허 자격증이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운전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고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롱 티슈진 상장이 2017년에 일어났는데 그 코스닥 상장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바로 이 식약처에 제출했던 이 서류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서류를 이용해서 결국 상장이 된 건데 지금 그게 조작됐고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소액주주들이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불법적인 행동하는 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입장을 제가 좀 들어봤고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경영진의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재무 상태 악화 여부 그리고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 여부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인보사라는 건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이게 유래세포가 신장 세포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신약 허가가 취소가 됐다라는 점이죠. 이거 자체가 상장 폐지 요건에서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그 실질 심사 자체는 2009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 의무 위반이라든가 불법 행위 같은 것들이 되게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인보사 같은 경우에 이 코롱 티슈지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즉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벌써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또 인보사 허가가 이미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 주된 영업 왜 그런 모체가 되는 인보사 영업 자체가 아예 허가가 취소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보사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그 불법적인 행동을 한 회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인보사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 회사가. 그럼 주된 영업이 정지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그 뭐 예. 바이오 아두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저도 이게 여러 군데 물어보고 기사 예예. 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KBS도 그 개발자도 넣었지만 네. 이게 그 세포가 이게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연골 세포냐 네. 또 이게 신장 콩팥 예. 있잖아요. 네네. 세포냐. 그것도 이게 다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인체 유래 연골세포단이 분열에 따라 변환하는 세포군이다. 아주 이게 영어로는 어렵게 전문적인 고도의 전문 분야예요. 이걸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면 그럼 이게 표현상으로 뭐 그냥 연골이다. 단순화되다 보니까 따라서 이게 처음부터 저는 고의로 과연 이 코롱 같은 대기업에서 처음부터 고의로 이게 속이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개발자도 얼마든지 그 위험성 바이오라는 건 이게 그 실험하는 과정이 얼마든지 좀 변환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거는 제3의 새로운 세포군으로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허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3기 중단된 게 보류, 지금 보류 진행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상장 폐지 요건이 중요 영업이 정지된 경우잖아요. 그런데 중요 영업이 한국의 영업은 코롱 생명과학이 한 거예요. 따르면 이게 티슈진 입장에서는 중요 영업이 중단된 것도 없고 예. 중요 영업이 오히려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예. 지금 이게 임상마 가지고도 특례로 상장된 바이오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에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게 잠정 보류대가 재개되는데 이게 무슨 상장 폐지가 사유되느냐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저는 지켜봐야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섣부르다는 거예요. 아, 지금 판단하기엔 좀 섣부르다 말씀이신데. 주된 사실... 영업이 미국에 있으니 네. 미국에서도 이게 최종적으로 허위다. 이게 판명되면 네. 되더라도 지금은. 국내는 생명과학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네네네. 없을 수도 있다는 뭐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회사에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잘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듣기에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어린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 문제가 올해 터지기 전에 2018년도에 일본에서 먼저 문제가 한번 터졌었어요. 그때 일본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네. 인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기로 했다가 네. 그 일본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 그래요. 우리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체결했던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계약을 해지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서류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네. 이게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게 바로 그쪽 논리였어요. 그렇다면 이 코오롱에서 데이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몰랐다 치더라도 그 당시는 알았잖아요.
올해는 뭐 올해까지는 뭐 몰랐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또 내지는 일본에서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형사적으로 미필적 고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종류의 뭐 알아도 혹은 알 수 없겠지 혹은 알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 지붕 구조를 봐야 돼 티슈진. 예. 네네. 지붕 구조는 이제 이육렬 해장 있죠. 네. 이분이 이제 17.8%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롱 그 모기업 있잖아요. 생명과학. 거기도 이게 27.3. 예.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12.6. 코롱 그룹이 나름대로 이게 대그룹이죠. 예. 해장 지붕까지 포함해서 전사적으로 이게 20년 가까이 오랜 동안 이게 개발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고의로 사기 치려고 이렇게 개발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허약 누가 이거 허가해 줬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주세요. 그럼 이게 그 기관 허수아비입니까? 그렇게 쉽게 사기치가지고 통과시키기 허가가 납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도로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지 그냥 무조건 이게 연골세포인데 뭐 신장세포다 이 얘기 이거 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이게 고의로 사기친 게 아니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황우석 사태도 일부 이게 허인했었지만 결국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 바이오 산업은 몇십 년 뒤로 이게 후퇴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그 좀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지. 네네. 너무 이렇게 여론전으로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가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식약처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금 이게 소송이요. 지금 현재 천문학적인 소송이 현재도 많이 들어왔고 로펌에서 그렇죠. 앞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책임이 있다면 그럼 이게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게 누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단정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나가는 게 아깝거나 무서워서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황우사 사태가 벌어진 거였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미래가 밝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네. 되게 발전을 그렇죠. 많이 시켰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네, 제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누가 믿겠습니까? 네, 지금 네. 뭐 계속 코롱 티슈진 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를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요. 볼게요. 우선 1253님이 미국에서 의견 제시한 거 위조 서류 가지고 수천억 원 먹칠한 표현 쓰셨네요. 예, 먹고 치웠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뭐 사기를 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끝자리 2402님은 기업 윤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기업의 작은 실수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이 8663님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감안한 판단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무지인가? 심사 담당자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시면 1번이고요. 상장 폐지는 과도하다라면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번을 눌러주시고 상장 폐지해야 한다라고 의견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상장 폐지 반대는 2번이고 찬성은 1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가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앞서서 서 변호사님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네. 얘기를 주셨으니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이게 바이오 산업을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게 바이오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오늘 그 회계사하고도 네. 장시간 이게 토론을 해봤는데요. 예. 결국 이게 그 관계 기업이냐, 아니면 이게 종속 기업이냐. 이 판단이 회계 규정이 거의 이게 너무 이게 기준이 고무줄처럼 돼 있어요. 실제 보면 이게 그 기업들도 보면 지분이 얼마 정도를 보유해야만 이게 완전히 종속 기업이고 어느 정도면 이게 이사회를 어느 정도 장악해야 관계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 이게 관계 기업은 현 시가대로 이게 그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네. 종속 기업은 이게 그 취득 당시 가격으로 이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이냐 아니냐 네. 이게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인멸만 가지고 계속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하고 하는 거지 분식에 대해서 이게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이 부분도 저는 무조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떤 이게 해계 기준이나 이런 걸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여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은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가 맞고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분식회계가 뭡니까? 화장을 해서 마치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네. 회계상으로 매출이 뛰는 것처럼 회계상으로 그 수익 구조가 좋은 것처럼 속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우리가 법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우리 뭐 제조 산업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뻥튀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도 네네.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노리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물론 뭐 증거인멸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점이 바로 그분의 그런 그 기업 승계 구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그 회사를 지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승계 구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식회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좀 정확히 판단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게 구체적으로 네. 보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자회사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 합작사가 바이오젠 미국 기업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바이오젠이 이제 그 콜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했죠. 예.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런 경우에 이게 그 종속 기업이냐 관계 기업이냐 행사할지 안 할지도 부정확하고 따라서 이게 제가 회계사들한테 쭉 물어봐도 네. 명확한 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게 개선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자꾸 이게 고의로 해서 이렇게 수사가 맞는지. 아주 애매하다는 거. 그럼 그러니까 해석이 기준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잖아요. 콜 옵션을 행사할지 안 할지, 예. 풋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따른 때 관계 기업의 정의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뭐 어느 기업이 지금 SK가 있는데 SK텔레콤이 있다. 네. 그럼 이게 지분이 똑같은 30%인데도 어떤 거는 종속기업, 또 이게 한 손에 어떤 거는 관계 기업. 제가 봐도 이게 고무줄이에요. 저도 이게 주식 투자를 한 20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건 해계 기준을 명확하게 할 문제지 무조건 이게 고의 처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예, 사실 뭐 예. 오늘 이제 주된 얘기가 코롱 티슈진이다 보니까 코롱 티슈진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사실 미국 지금 FDA에서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 막아놨는데 임상 실험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판매도 허용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허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미국 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미국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처음에 잘못했다라고 보고요. 예. 식약처가 면밀히 따지지 않고 이걸 허가해줬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렇게 잘 걸러내는데 우리는 왜 못 걸러내냐? 또 미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중단시켜 놓은 거잖아요. 네. 거기서 나중에 적격성 심사가 되고 말고 그거는 그쪽을 속였냐 안 속였냐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를 속였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님 논리는 미국에 지금 속인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재개될 수 있다, 뭐 시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속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속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가 원래 원칙이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시판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네.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예. 그 바이오 좀 전문가들을 잠깐 만나봤다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게 바이오 허가나 이걸 전 세계가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도 했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약처는요. 너무 이게 성급하게 허가를 내줬다가 또 이게 조금 문제되면 너무 성급하게 취소했다가 청문도 안 하고 이게 취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 그 식약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있다는 거고. 우리 기준은 정부의 기준 자체가 느슨하고 좀 허술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두 분의 근데 의견 처음으로 합치되는. 미국 FDA는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렇죠, 이런 예. 이게 기관이고요. 그렇죠. 이 기관을 속이겠다? 그러면 이 코롱 티슈진이 처음부터 이게 미국 FDA를 뭐 사기치가 속이겠다? 이런 의도 자체를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따라서 이게 모든 바이오는 영어로 진행되잖아요. 예. 모든 논문은. 네네. 영어로 하니까 이게 미국은 정확하게 되는데 네. 아까도 이게 똑같은 개발을 우리나라도 허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연골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신장이냐? 이런 과정에서 번역해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게 딱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딱 하나로 결론이 나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둘 다 아닌 특수한 변형 세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용어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그게 오리지널 아닙니까? 네. 한국에. 따라서 미국 지켜보고 미국에서 허가 나면 네. 중국이든 유럽이든 엄청난 이게 우리가 부가가치가 되는데
이걸 이게 우리가 미리 싹을 잘라서 기업을 이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2054님이 상장 폐지 반대. 이럴 거면 이걸 상장시킨 거는 식약처는 아니고요. 식약처가 이제 허가를 내줬는데 이 식약처라는 건 왜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9000님은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 생명과 관련한 옳지 않은 선례는 결국 훗날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끝자리 0230님은 상장 폐지 반대 2번입니다. 기회를 줘서 생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역시 반대 의견을 주신 1502님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없앤다라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상장 폐지 된다고 해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나 기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번 사례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럼요. 바이오 산업의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밟고 가야 될 그런 절차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황우석 사태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좀 쭉 나가려던 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한번 예, 주춤해지면서 좀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예. 잘못된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이 위기가 극복이 됩니까? 넘어가자는 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의 통제를 조절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아니더라도. 적정한 제재가 네. 가해진다라고 하면 뭐 경고성 개인 투자자 피해도 좀 같습니다. 적정한 제재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황우석 사태가 사실 터지기 전에 저희가 연수원단 사본 연수 다닐 때인데요. 네. 그때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획기적인 공헌했다 그래서 막 연수원까지 와서 토론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렇게 설교랑을 차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갑자기 팡 내려앉았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타산지력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정말 제대로 잘했어야죠.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식약처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는. 네, 네, 네. 식약처 잘못해서 커요. 그렇지만 잘못했는데 지금 주주가 있으니까 그들 보여야 되니까 넘어가야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건 논리가 아니라고 봐요. 정부 잘했냐 못했냐로 토론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 잘못했다고만 그렇죠. 나올 뻔했는데. 뭐 무조건 잘못했죠. 남은 예, 변호사님 아, 말씀 주셨 제가 이게 그 다른 거는 몰라도요. 네. 코롱 그룹이 조직적으로 고의로 뭐 이게 완전히 사기로 한 것처럼 이런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제가 물어봐도 이게 만약에 고의로 사기 치려면요. 도저히 몇 명이 공모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단 이게 연구원부터 중간 책임자 이용렬 회장도 지분이 많은데 네네. 모든 사람이 이게 공모 안 하고 고의로 사기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처럼 이런 게 놓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이게 너무 그룹을 고의로 사기범처럼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인보사를 실제로 이제 주입한 환자분들 피해도 예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인보사와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 피해도 적잖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품목 허가를 내준 식약처 잘못이지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네, 이런 주장이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식약처를 상대로 해서 국가 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저는 네. 맞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일부는 뭐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한 번 주사 맞으면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네. 8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고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사람들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은 사람들이 3천 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소액주주들이 지금 소송한 것만 해도 벌써 100억 대가 넘어요. 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또 할 것도 100억이 넘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손해를 야기한 거는 분명히 코롱 티슈진하고 식약처겠죠. 그러면 코롱 티슈진하고 식약처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그거는 상장 폐지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그 저도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네. 몇 번 이게 상장 폐지 당했어요. 네. 그 중에 메디슨이라고 하나만 삼성한테 M&A 돼가지고 네. 제가 조금 아, 받고 예, 팔았는데. 예, 예. 그만큼 이게 사형 선고입니다. 네네. 상장 폐지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게 제가 상장 폐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한 1년 정도나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네. 이런 게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임상 3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이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 올려주셨는지 간단히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569님은 상장 폐지 반대합니다. 그리고 6357님 찬성한다. 나쁜 악습을 고쳐야 한다. 네, 또 3354님은 거짓말은 밉지만 직원들과 주주를 위해 재기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네. 9501님은 미래를 위해서 당장 상장 폐지하고
사기꾼은 일벌백계 합시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표 결과, 집계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7%, 상장 폐지는 과도하다, 반대 의견은 63%인 걸로 이긴 겁니다. 아니 뭐 승패는 아니고요. 네,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건 맞잖아요. 이 텔레비전은 이 매체의 특성을 좀 고려하십시오. 예. 뭐 승부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